동영상 강좌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성전 곳곳이 동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산홍을 준비했습니다. 낙산홍 하면 이렇게 열매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럼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잘라놨는데 해놓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왜냐하면 지금 막 자르게 되면 잘라놓으면 나중에는 또, 이거 자르지 말을걸. 이걸 자를까? 저거 자를까? 막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 또 같이 하나를 위에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넣고요. 또 하나를 위에서 옆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낙산홍 이렇게 해서 많이 넣었죠.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넣고요. 얘랑 거의 비슷해하고 얘는 잘라서 옆으로 넣겠습니다. 그냥 조절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해놓고, 만약에 가지치기를 다 해놓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 공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란을 준비를 했어요. 옆란은 어디에 쓸 거냐면 여긴 빨간색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그린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 옆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옆란은 말아서도 쓸수 있고, 또 잘라서도 쓸수 있고, 얘가 다양하게 쓸수 있거든요. 보면 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결달아 이렇게 오려주면 날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렵한 거는 위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도 돼요. 이렇게 넓으면 밑에서 이루어지고요. 얘랑 얘가 차이가 있으니까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밑으로 처지죠. 그다음에 얘는 살짝 이렇게 그 사이로 들어가고. 얘도 결을 한 번만 자를게요. 그래서 위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팔손이를 준비를 했는데, 팔손이는 앞에서 내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긴 낮고, 여기는 처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이렇게 예쁜 것도 있어요. 조그마하면서 예뻐요. 그래서 팔손이가 이렇게 높낮이를 주면서 주면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나리. 나리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나리는 하실 때 얘가 폈으면 여기 심을 따주세요. 따주면 또 옆에 묻지도 않고 하니까 수술들이 안 묻으니까 깨끗해요. 그리고 얘를 따주게 되면 오래 가요. 오래 가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나리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낙산홍하고 같이 연결하게 꽂을 날이면 이렇게 많은 송이보다 한두 송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연결해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가면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낙산홍은 지금 많이 열매가 달려 있는데 또 나리는 피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이게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금방 이제 보고서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성전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일주일이 있는다 그러면 약간만 나중에 손볼 때, 물줄 때, 이렇게 밑으로 넣게 되면 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활짝 피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면 저희도 꽃꽂이 해놓고 보면 막 다다다닥 다 붙어 있어요. 이런 나리 종류 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 진짜 나리도 잘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리는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곽꽃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요. 예쁘죠? 곽꽃이 너무 예쁘게 요새 잘 키웠나 봐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높낮이 주면서 넣으시면 돼요. 높고 낮고 그 사이에 또 나리 사이에도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덜핀거 있으면 길게도 빼주시고요. 길게도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이 사이에도 하나 올려주고. 이쪽으로도 가서 같이 연결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요. 밑에다가 큰거 있으면 큰거한 송이 넣어서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도 같이 연결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크니까 낮게 들어가겠습니다. 낮게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저는 은엽을 넣겠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공간이 있는 데다가 은엽을 넣어서 같이 그린이 있다는 것을 같이 하면서 넣어주겠습니다. 쪽에도 넣어주고요. 그다음 팔손이 그 사이에도 은엽이 들어가면 예쁘겠죠? 그 사이에도 은엽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커 보일 수도 있고 안정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출되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긴장감도 있고 그런 거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꽃꽂이도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리뭉실 꼽는 것보다도 길게 나와서 이렇게 덜핀게 있으면 긴장감 주기 위해서 하나 정도나 두개 정도는 돌출되면 긴장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꽃 하다 보면 작은 꽃이 나오면 또 한번 꽂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엽으로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고요. 은엽도 약간 선이 있어서 예쁘네요. 넣을 때. 네, 이렇게 해서 꽃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낙사농하고, 그 다음에 염란하고, 이게, 여긴 낙사농은 길어요. 또 얘는 짧아요. 그러면서 긴장감을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많아요. 낙사농 열매가 빨갛게 너무 많이 달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린으로 길게, 그냥, 여기하고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반대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거워 보이지만 여기는 가볍지만 또 여기 색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가운데에서는 마누꽃으로 장식을 하고 또 낙사농은 낙사농도의 열매들을 전부 다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낙사농도 여기 와서 같이 연결을 해도 멋있어요. 같이 빨간색이나 이거라 해도 괜찮긴 한데 그린색을 놈으로 해서 이 작품이 더 훨씬 더 그러니까 긴장감도 있고 또 안정감도 있고 또 이렇게 색의 배합도 잘된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